안녕하세요. 온마인드의 이진표입니다. 그동안 버추얼 휴먼의 모습을 제작했었다면 이번부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버추얼 휴먼에게 생명력을 넣어주겠습니다. 작업 전 준비물입니다. 라이브 캐처 패키지에서는 iOS 14.6 이상이거나 ARKit 얼굴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렌드 쉐입이 제작된 얼굴과 치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 안에 눈과 입 그리고 어태치먼트를 넣어주어 얼굴 오브젝트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에 ARKit 페이스 액터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창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라이브 캡처, ARKit 페이스 캡처에서 매퍼를 클릭하고 생성해 주어 페이스 액터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정리된 페이스를 프로젝트 창으로 드래그하여 베리언트 프리팹으로 생성해 줍니다. 생성해 놓은 페이스 매퍼에 방금 만든 페이스 베리언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위 메뉴가 뜨는데요. 좌우 눈을 연결해 줍니다. 이제 Add Renderer를 눌러주어 블렌드 쉐입이 존재하는 얼굴과 치아를 넣어줍니다. 블렌드 쉐입이 바인딩된 키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이상한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우클릭하여 테이크 레코더를 추가해 줍니다. 캡처 디바이스를 ARKit 페이스 디바이스로 설정해 주면 New Face 디바이스가 생성됩니다. 여기에 얼굴을 연결해 줍니다. 헤드 포지션과 로테이션은 본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것이라 끄겠습니다. 이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바일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유니티 페이스 캡처 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PC를 같은 망에 접속합니다. 상단 윈도우 창을 누르고 라이브 캡처에서 커넥트 창을 엽니다. 처음 창이 열리면 이렇게 주의 메시지가 뜨는데요. Configure Firewall을 눌러줍니다. 그 후에 Add Connection을 누르고 Companion App Server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PC의 네트워크를 개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아이폰과 연결하여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서 접속할 때 스캔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매뉴얼에서 IP와 포트를 유니티와 맞춘 후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를 누르고 앱에서도 커넥터를 누르면 이렇게 얼굴이 함께 움직입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며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이제 녹화를 위해 테이크 레코드에서 스타트 레코딩을 누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레코딩을 종료합니다. 커넥트에서도 스탑을 눌러줍니다. 녹화가 제대로 되면 에셋 폴더 안에 텍스트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샷 폴더로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페이스 액터가 있는 곳에 드래그 해주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코딩된 표정을 짓는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BlendGF의 로케이션입니다. 각 페이지별로 표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높은 퀄리티의 표정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캡처 유니티 매뉴얼 페이지입니다. 페이스 캡처 부분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캡처로 표정을 짓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몸의 모션 캡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